연기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 재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사건과 연기할 수 없는 누구나 모든 인류가 만나야 할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권면합니다. 더 늦지 않도록 준비 좀 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아, 늦지 않도록 준비하라. 그래, 거기 보면 열처녀의 비유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처녀, 기름을 준비치 아니한 다섯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중요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지금 여전히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지시킬 수도 없고 되돌아설 수도 없는 이 거대한 이 사건 앞에 우리보다는 반드시 이 두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만남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인류는 all peoples, 모든 열방들을 다 가리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최종적인 삶의 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꽃은 피었다가 시들지만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마지막 주어진 이 삶의 꽃인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이 꽃은 시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최종적인 시들지 않는 삶의 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이 시들지 않고 영원함에 있어서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자기의 영광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표현으로요? 자기의 영광으로. 이것은 in his glory, 자기의 영광.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영광을 구해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안에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자신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의 영광 속에 오신 걸 가리켜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해서 보좌에 앉으신다. 앉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영광의 보좌를 가리켜서 흰 보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보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all peoples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날에 자기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는데 그 만남의 그 사건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한 이 땅의 삶의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뭐냐? 어떻게 살았느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의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함과 같이 나눌 것이니라. 목자가 무엇과 무엇을요? 양과 염소를 분별함과 나눌 것이라. 창세기 30장에 근거하면 고대 사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낮에는 무리들을, 양무리를 이끌고 섞여진 염소와 함께 풀을 뜯고 다닙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은 우리가 달라요. 양이 들어가는 우리가 있고 염소가 들어가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양들은 양무리로 넣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남나.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함 같이 할 것이니라. 그 대신 어떻게 분별하는가? 양은 오른편에. 양은 어느 쪽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어느 쪽에요? 왼편으로 나눌 것이라. 그래서 지금은 섞여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민족들이 섞여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비행기 사고가 크게 났어요. 저는 비행기 사고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률적으로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80년도의 중반에는 알래스카 해협을 지나서 내려가던 캄차카 반도를 해서 내려가던 그 비행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소련 전투기에서 격추가 돼서 다 희생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달산 아시아나 항공이 뜨다가 부딪혀서 다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괌에 항공기가, 자국기가 부딪혀서 다 전멸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되어지고 본 것을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오른편에 서야 할 자도 있을 것이고 왼편에 서야 할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다 섞여져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반드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양은 어느 쪽으로요? 오른편으로. 염소는 뭐요? 왼편으로.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눠놨습니다. 나눠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그때에 임금님이 오셔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임금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하노라. 여러분, 축복이지요. 우리 삼석의 모든 교우들은 이런 축복의 선포 아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상속을 받아야 되는지,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게 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돌보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지어다.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이 임금이 하는 소리,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억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언제 마시겠습니까?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벗었을 때 언제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병들었을 때 언제 돌보아줬고 언제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찾아갔습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기억에 없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손을 들더니 주님 혹시 기억상실증이 아닙니까? 내가 언제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나 열심히 돌봤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줄였을 때 언제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줬지 않습니까? 목말 때 마실 것을 열심히 줬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 선한 일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 신앙의 사상에 비춰보면 오늘 이 말씀이 좀 모순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상속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네가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받냐는 이 문제입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그런데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바울 선생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라. 반드시 드러난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는 다 드러난대요. 근데 어떤 것만 드러나느냐? 오른편에 선 자는 기억이 없대요, 자기들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 내가 줄인 자에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병드는 자를 찾아가서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가서 찾아가서 돌보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신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병든 자를 찾아가는 데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병든 자를 찾아가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체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성도들아 구제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선한 일은 행함이에요. 행함은 믿음에 대한 결과가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영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은 기억에 나질 않는데요. 왼편에 선 자들은 아니 내가 언제 구제 안 했습니까? 할 것 다 했습니다. 나만큼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 맞춰 몸 맞춰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로 왼편의 선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너는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영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무지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너희는 영생에 이르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삼성장로교회 성도들의 기도라는 이 복음자리 안에서 파동되어진 이 마이키즈, 이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40년, 50년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태동되어진 마이키즈 월드 하나로 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 세대에서 할 일은 2017년까지 5만 명을 돕게 해 주시옵소서. 5만 명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한 아이당 35억씩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예? 17만 5천 불. 하나님, 한 달에 20만 불씩을 주시되 첫째 성도들의 기업을 통해서 주시고, 둘째는 온 열방들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고 믿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오른편의 선자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신 것이라고만 고백한다면, 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만 고백한다면 주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히 채우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의 삶의 생활은 지금은 섞여서 살지만 마지막 날 심판 때, 주님 재림 때는 너무나 달라진 삶의 길이 열려집니다. 자, 우리 한번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모든 성도들 영생의 반열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